아,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이어서 가야죠. 제대로 불러왔나요? 아, 오크 대족장에게 대화를 걸기 전인데 대화를 걸지 않고 탈주하겠습니다. 아이템을 두 개를 살 거예요. 이 죽음의 가면을 하나 더 써서 피흡을 100%로 맞추고 마법 면역 목걸이가 있었죠. 그것도 구매를 하겠습니다. 짜잘이 뭐야 이거? 때려줘. 어우, 껐딱해서 그런지 다 챈도 있군요. 어찌됐건 마법 면역 목걸이까지 구매를 해주겠습니다. 엄청 약하다 얘네들. 들어와 있는 애들이 오히려 더 약해. 그러면 이제 마법의 면역이고 때리는 족족, 준 데미지만큼 체력을 흡수해서 지금 기본 능치가 굉장히 높은 렉사르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얘네들? 렉사르 왜 이렇게 작아진 것 같지? 굉장히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갑자기 지금 평소보다 12시간 먼저 방송을 켰는데, 내일 내일 법률 상담이 예약이 있어서 오늘 빠르게 방송하고, 내일 모르겠다. 내일 휴방해야 되나? 시간 보고 우리는 길에서 다시 정하겠습니다. 만날 것이다. 여기였죠요? 일단 갑시다. 아버지 그 유산 상속 포기 관련 상담하려고요. 빚 관련돼서. 저 원스톱 서비스가 한달 정도 걸린다 그랬었죠? 그거 하고 또뭐 하는 거죠, 뭐. 아, 정신없어. 얘가 왜얘 하나밖에 없나? 얘를 안 죽여서 쟤네 안 됐네, 전체가? 쟤 그럼 건들면 안 되겠다. 너무 좋다, 그러면. 개꿀이잖아. 나 돈이 조금 부족하네요. 6,500원 필요했죠?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좋지 않아요.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이번 자는 내가 사지. 얘는 진짜 풀템이다.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아, 다시 만날 것이다. 내놔. 죽음의 가면 겁나 비싼 거 사주고요. 무려 데미지가 사냥감이 겨져 있다. 120대인데 우리는 내 생각에 얘 길에서 적당히 다시 만날 던져놔도 안 것이다. 죽어. 혼자서 다 냄새를 버틸 거야. 찾았다. 이게 이걸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400원이 더 필요하니까 파밍을 본능의 몸을 해야겠네요. 맡기리라. 어우야. 오늘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업로드가 먹통이 돼서 업로드 늦게 올리고 시간이 9시가 넘었길래 쓰레기 싹 버리고 읍사무소 가서 냄새를 관련 찾았다. 서류 좀 띄워올라 그랬는데 무려 읍사무소까지 멀리 걸어갔는데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잠을 안 자서 그런지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가서 나는 혼자 그냥 사냥하지. 걸어왔어요. 병신.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읍사무소에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갈 정도로 정신줄이 낮아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무슨 짓을 본능의 할지 몸을 몰라요. 맡기리라. 냄새를 찾았다. 양해를 구합니다. 본능의 몸을 지금 맡기리라. 젠이 하나도 안돼 있어, 미친놈들. 뭐지? 은밀하게. 무슨 짓이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젠이 하나도 안 나는 돼 혼자 있어. 사냥하지. 이건 오바야. 켄타우로스 하나도 안돼 본능의 있네? 몸을 맡기리라. 칸걔 죽여서 그런가, 족장? 나는 아, 혼자 이거 사냥하지. 오바예요. 400원 모아야 됩니다. 아, 저거는 추적할 지금 준비가 이걸 됐다. 해주고 있어서. 아, 근데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데, 내가 마나가 너무 출중해서. 추적할 준비가 됐다. 올스텟 3인 거 아니야? 그럼 저거 팔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그냥 여기 필요가 없네. 한번 해보지. 그쵸? 힘 민첩성 마음이 지능.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힘을 끌어내라. 지금 만화는 이미 지능만으로도 충분히 수급이 되니까 아예 필요가 없네. 사냥감이 근처에 와, 너 있다. 니가 이렇게 털릴 정도야? 세긴 저 하다. 앞에는 혼내줘. 무엇이 날 기다릴까? 보여줘, 무슨 니가 몸돼서 어떻게. 혼자 있나? 추적할 준비가 야, 그냥 다 회복해버리죠, 만능 사냥감이 족족. 근처에 있다. 만화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너가 살짝 몸이 후달리긴 말라 하는데, 보이는. 필요 없지. 레벨도 지금 저 지능이 앞에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무엇이 있기 날 때문에 기다릴까? 내 생각에 이제 만화는 만화 수급 패시분 필요가 없어. 이거 우리는 팔아도 돼.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둘째 다 퀘스트 줄 거 없냐? 또 느낌표 이거 뭐냐? 기분 나쁘게. 추적할 준비가 됐다. 퀘스트 주세요.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더러운 새끼. 은밀하게. 반지 팔아주고요. 마법 면역 상태로 만듦. 이게 혹시 네버법도 그냥 면역 되나? 이번 잔은 내가 사지. 해보자. 예를 들면은 때려봐야죠. 젊은이. 공격! 좋네. 잘 알겠네. 내 건 면역 안 되네. 그러면은 상대 마법 면역이고 피 100% 달린 거 아니야? 야 겁나 좋다. 진짜 그냥 사기인데 소환 안 해도 세겠는데 그냥? 이거 두 개가 너무 좋다. 아, 이거 뭐 상위 호환으로 이게 이제 흡에다가 데미지 달려있긴 한데 50%인지는 모르겠고 50%겠지 하겠네. 이거 상위 호환이겠지. 875. 응, 그쵸. 금액 봐도 딱. 힘을 끌어내라. 어디 보자. 15가 600원이니까 20 데미지가 1000원 정도 값어치로 보고 이거 이제 875 합쳐서 그 판정이 나온 것 같은데. 저 앞에는 쟤는 힘을 너무 찍어놔서 필요 없어 저런 건. 내 생각에 더 이상 솔직히 유물 아이템 필요 없을 것 같고 엔딩까지. 물론 적들이 엄청 세긴 한데 깨는 건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상당히 강합니다. 가자 족장한테. 키자마자 노가리 까느라고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이나 걸렸지? 여기까지 와놓고서 시간까지 확인하는 이 여유. 여러분들 하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2시간 조금 하고 8분 했네. 1시 40분쯤에 켰으니까 3시 40분쯤 적당히 하겠습니다. 너무 졸리네요.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법률 상담 받아가지고 휴방한다고 안 해버렸으니까 열심히 켜야지.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곰탱이. 추적할 준비가 됐다. 경험치 많이 들어가네. 힘의 시험. 너 정말 과하다. 울망치의 일원이 될 자격 충분하다. 이제 일원이 되었는데 부족에 원하는 게 뭐지? 자네와 자네의 전사들이 인간들과의 전투에서 호드를 돕길 원하네. 볼망치 부족은 오크 대족장에게 큰 힘이 될 걸세. 멍청한 반족자리. 우리 오우가 오래전에 호드와 갈라섰다. 나약하고 물렁하니까 놈들에게 빚진 것도 없다. 내가 지배하는 한 볼망치는 오크 안 돕는데. 그러면 자네의 지배는 여기까지일세. 상남자네 코르갈. 볼망치 부족의 일원으로서 지도자의 자리를 걸고 자네에게 도전하겠네. 나 오랫동안 진짜 적수 못 만났다. 너를 꺾는 거 재밌을 거다. 너하고 나 둘 다 피해 시험 받는다. 아, 말 좀 빨리 해. 마법 장난 없고 힘과 기술력만 승부한다. 안 그래도 졸린데 이 개. 너 마법 없이 힘과 기술로만 상대한다고? 누린다고 생각한다. 왜 고르갈이 부족을 지배하는지 보여준다. 멍청하고 느리다고. 능력을 과소평가했군. 야스도를 불러 놈을 물리쳐야겠어. 이 새끼 왜 이렇게 치사하냐? 야! 웃기지마. 1대1 맞다이야. 야 딱대. 야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를 풀어서 상대한다고? 웃기고 있네. 야! 힘 대 힘의 싸움이야. 마법 쓰네 미친놈이. 얘네 풀어 상대한다는 거죠? 웃기고 있어. 야! 어, 존나 치사하다 너. 마법 안 쓴다며! 맞았다. 짐승만도 못한 놈. 아니 씨 이리와. 어디 도망가. 딱대 딱대 딱대야.
도망가는 것 봐라? 나 방어력도 까 임마. 아 야! 이 미쳤냐? 어 나 노템이야 미친! 왜 내 아이템을 왜 빼가? 미친놈아 너는 이딴 거 막 하면서 잠깐만 저런 거는 좀 오바잖아.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내가 힘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노템은 사기야. 아니 뭘 얼마 설치해야 되는 거야 미친놈이. 꺼져봐. 때려. 그렇지 잘했어. 근데 쟤네 소환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 치료 차는 게 묘하게 빠르다. 어 데미 진짜 쎄. 자가 야수 풀어서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듯? 아 나는 혼자 사냥하지. 리얼한 새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야 나 아파. 나는 혼자 사냥하지. 그렇지 이런 쌍 때려! 아 은밀하게. 나는 혼자 사냥하지. 혼내줘 혼내줘. 아 나 맞잖아 바보들아. 혼내줘 혼내줘. 자꾸 회복도 하고 미친놈이. 아이고 혼내줘. 넌 죽었다 죽었다. 너 무적도 못써 이제 마저 죽는거야 그냥. 취소. 제법이군 제법이군 이제. 제법이군 제법이었군. 좋아 내놔. 뭐 아이템 줘봐. 은밀하게. 주 퀘스트 완료. 감히 아이템 빼고 시작해? 내가 대결에서 코르가를 쓰러뜨렸다. 피해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돌망치 부족의 족장으로서 명하겠다. 전쟁을 준비하라. 무장을 갖추고 평원에서 오크 대족장에게 합류해라. 피와 영광을 돌망치 부족에게. 돌망치 부족 족장 됐네. 정작 돌망치를 쓰는 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세라실 뭐야? 공격 속도가 15%, 공격력이 15 증가합니다. 아, 좋다. 좋다. 아, 이게 잠깐만 너무 잠깐만. 야, 이게 너무 충격적인 스펙이야. 피우 플러스 공 20 증가. 절망의 도끼. 아, 왜 훨씬 뒤에 나온 건데 이래.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저기 족장님한테 줄 거 없니 얘들아? 돌망치를 줘봐. 도끼를 주지 말고. 도끼로 맡기 싫으면 볼진에 가야 됩니다. 가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여기서 신나게 싸웠었죠? 하,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얘한테는. 뭐 가져라. 언제 있나? 야, 네가 쌍도끼다. 내가 제일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얘는 크리가 있으니까. 아니야 잠깐만. 너가 아니지. 얘는 얘가 광역이 있으니까 얘를 줘야 되지. 로칸을 줍시다. 아 로칸이 이제 이게 있어서 광역 피해를 주잖아요. 이게 데미지 기반이겠죠? 광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아, 그 가시 메테지처럼? 굉장히 세네. 그럼 140이야 데미지. 공속도 겁나 빠르고 민첩 영웅인데 심지어. 빨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가자. 나는 혼자 살아가자. 어우야. 아. 아. 가자. 냄새를 찾았다.
냄새를 찾았다. 아직 누워 있니? 그럴까? 나는 일어나. 사냥하지. 내가 모든 걸 해결했어.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군, 렉살. 오우가들은 전투에 큰 도움이 될 걸세. 방금 대족장과 그의 군대가 중앙분지에 사령부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네. 자네가 불러모은 타우렌과 오우거도 곧 합류하겠지. 기지에서 스라를 만나보게. 프라우드 무어 제독과의 전투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으니. 잠깐만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아, 이리로 가는 건가? 아, 만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아까 나 그 듀로타 건설 때는 그 오그리마라 그랬었죠? 이게 맞네. 서브캐스트 뭐 놓친 거 없을라나? 없겠지. 여기를 많이 갔었으니까. 여기도 방금 한번 갔었고. 지금 아이템도 되게 좋고. 뭐야? 아이템 줘서 너? 이렇게 무슨 추호천사 마냥 호주머니에 쏙? 아, 이게 왜 어디다 써먹어 이거를 내가?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려? 얘네 살리라고? 이 소원수라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느낌이? 놈들을 몰아내라. 전쟁에 쓰라는 건가? 나는 혼자 사냥하지.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나 솔직히 뭐 전쟁 때 뭐 동료 영웅 아니 영웅이라던가 뭐 좀 네임드스러운 애들 살리라는 거 같은데 필요 없어. 팔 거야. 나는 능력치 책이 더 좋아. 나한테 이걸 준 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 힘과 민첩 책으로 바꾸겠다. 다시 만날 것이다. 겁나 비싸네. 2,500원이면 제일 비싼 거 아니야 대가리 중에. 부가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다른 애 줬을 텐데. 손 많이 가 저러고 누르기 쉽지 않아. 순수하게 그냥 소생만 주는 거 아니야. 뼈마디가 쑤시노라고.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티타에 제작하여 총에 하는 피조물에 내린 선물이다. 숨을 거둔 지 얼마 안 된 이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 필요 없어. 지금 밸런스 너무 좋아. 그딴 거 필요 없어. 무슨 동료야. 얘는 불멸자야 이제. 근데 레벨업도 안 됐네. 뭐 여기 너무 적이 없어요. 젠도 안 돼 있고.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빨리 가. 나는 혼자 사냥하지. 스킬 데미지 33% 감소. 마나 75. 아, 이게 마나가 붙어 있었구나. 언제 기다리냐 이거. 가서 좀 산책 좀 할까? 혹시 이거 젠 돼 있냐? 돼 있으면 좋겠다. 이 장에선 젠을 안 시켜놨어. 그냥 돈 있으면 쓰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인가 봐. 무슨 말인지 알겠네. 부셔봐. 문창 보족을 위하여. 와, 건물 두 방. 125밖에 안 되는구나. 125짜리는 두 방이라고? 극혐입니다. 뭘 도와드릴까? 민첩. 그 힘 가겠습니다. 능지는 충분한 것 같네요. 빨리. 가자. 목이 말라 보이는군. 내가 누가 내 물속에 머리칼을 넣어놨어. 내가 범인인가? 아, 씨발 애매한 데 있어. 꺼낼 수가 없네. 아이고. 아, 뭐 누가 저렇게 깊숙이 다 넣어놨어?
뭐야, 벌써 도착했어? 그래, 그건 나중에 내가 소화시키는 걸로 하고 갑시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야? 물을 확 버리고 와야겠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안 갔니 얘들아? 여기만 잰드나봐. 와, 되게 세다 얘네. 다는 게 속속 보인다. 1500짜리 때리는데 걔네 660이야 미친놈이. 제가 너무 넘사다. 저 10% 뜨는 거 진짜 싫어하냐? 렉사르, 그대는 또 한 번 호드의 큰 도움이 되어주었군. 그저 고마울 따름이요. 적들과의 결전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어. 우리는 호드의 상징이 그려진 듀로타의 새로운 깃발을 만들었어. 뭐야? 그 깃발. 언제 도착했어? 주술사의 축복을 내리려는데 주문을 완성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오. 그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물론이네, 스랄. 기꺼이 도와주긴. 추적할 준비가 됐다. 냄새를 여기가 찾았다. 그거였구나. 잠깐만. 오, 그 깃발 제작하려고 하는데 야생 동물에게서 희귀한 재료를 얻어와야 된다. 미친놈. 내 힘을 끌어내라. 야생 동물 괴롭히는 거 좋아하는구만. 이게 그 야생 동물이니? 한 놀아볼까? 디자인적으로 좀 야생스럽진 않은데? 아, 공속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아. 얘는 되게 빠른 건데, 아이템 민첩하면은. 얘가 엄청 빠르다. 폭풍 군주의 눈. 아무 걱정 말게. 아이템 슬롯은 안 들어가네요. 빨리 모아 갑시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귀찮은 녀석. 이제 뭘 줄라 그러는 걸까? 렉사르는 이제 필요 없어. 아, 이 깔끔한 것 봐. 110에서 120. 렉사르는 필요 없다 이제. 너무 강하다 이미. 아이템만 유지되면은. 근데 패시브 같은 걸로 기절하는 것도 기절하나? 기절 같은 건 면역이 그런가? 이 마법의 면역이면? 뭔 면역이면 약간 그 이제 초록색이랑 막 골렘 그런 애들 계열이잖아요. 걔네 기절 같은 거 안 하지 않나요? 소리 같은 건 터져도? 근처에 있다. 돌멩이가 기절한다니 믿기지가 않아. 뭐 얘가 문제인 거야? 되게 얌전한데? 아, 쳐들어왔는데 힘도 안 쓰네? 무시하는 건가? 보여줘, 힘의 차이를 보여줘. 기절하네. 뭐야, 왜 기절해? 너 마음 면역인데. 미친놈아. 뭐지? 개빡치는데? 야, 저기 왜 센 게 있나 했는데 그것들이 다 이유가 있던 거였어. 서브였어. 청동룡의 비늘 구하러 갑니다. 아, 기절은 물리에요? 그렇군요. 난 다 막 상태 이상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마법 판정인 줄 알았어요. 그럼 너도 이제 큰일나네. 그냥 계속 기절 당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흡혈도 못하고? 기절 면역이 필요하네? 뭐 이 막 변신시키는 건 마법이겠죠, 확실하게?
아, 큰일났다 너도 이제. 약점이 있었네 결국. 최소 데미지 130, 최대 데미지 140. 야, 아름답다, 아름다워. 힘을 끌어내라. 완전 무결할 수가 없다 이러면은. 근데 마법 면역이 아직 좋은지 잘 안 느껴진다. 원래 면역 계통이 좀 안 느껴지긴 하는데 좀 심하게 안 느껴진다 얘는. 근데 뒤에 있는 놈 때려. 쟤 왜 와서 건드리고 그냥 가는 거지 기분 나쁘게? 아 겁나 세다. 뭘 맞을 텐 놈들을 몰아내. 혼내주고 가자. 혼내줘. 은밀하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성남 파도만에 있는 스랄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얘 궁금 맞다. 이걸 돌아가면 되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뭐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너 느낌표 어떻게 언제 사라지는 거죠? 이게 뭐죠? 나는 혼자 야, 사냥하지. 너 느낌표 안 치워? 아니, 뭔데 느낌표 진짜? 야, 테스트 있으면 줘. 있다. 느낌표만 띄우지 말고.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일어났다 얘. 이 조정님 보고 계신데 일어나야지. 나는 혼자 이거 어떻게 봤죠? 퀘스트? 버그인가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퀘스트인데 왜 받지를 못하니? 클라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게임 클라스. 짐승만도 못한 놈. 조금 무적이야.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퀘스트를 줄 거니? 본능의 어? 몸을 맡기리라. 본능의 몸을 맡기면 되냐? 아 너 왜 키 왜 이렇게 작냐 근데 너? 오고 혼혈 맞냐?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 사냥하지. 오코 오고 혼혈이면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니, 오, 아니 트롤이랑 비슷하면 어떡해?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은밀하게. 아 뭔가 미심쩍은데. 뭐 꼬였나? 네. 캐슬 안 주지? 기분 나쁩니다. 캐슬 왜 안 주는 거죠? 영감이 근처에 있다. 이 기절만 안 당하면은 엔간에서 이기겠다. 회피도 엄청 좋은데 기절이랑 크리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다르네. 해피는 그냥 뭐 약간 좋긴 한 확실히 좋단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좀 꿀리네. 찾았다. 은밀하게. 크리랑 기절이 진짜 좋다. 성남파도만 오거 타우렌 스라리 호드까지 병력이 하나로 규합되어 이제 성남파도만에 있는 인간의 거점으로 눈을 돌 때입니다. 프라우드 모더 제독이 병력은 강고한 진지를 구축해둔 상태입니다. 이들은 해안에서 몰아내려면 총공격을 퍼부어야 합니다. 여 명의 오크 야영지에 드리우자 호드의 전투 준비 시작합니다. 기몽 사몽이야. 어 쓰랄 레벨 어, 레벨 15야. 내 힘을 끌어내라. 완벽하오 렉사르. 이제 내가 주문을 부여하겠소. 자, 깃발에 축복이 깃들었소, 렉사르. 그대가 전투에서 우리의 깃발을 들어주시오. 이제부터 그대를 호드의 용사로 임명하오. 임명하오. 영광이네 대족자. 긍지를 갖고 호드의 깃발을 들겠네. 록타르 오가르. 내가 상상한 렉사르랑 이미지가 너무 다르다. 실제 렉사르. 렉사르. 저 따위로 꽂아놨어? 너무한다. 돌량밖에 기억하지 않는데 하스톤에.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 거요. 프라우드 무어의 군대는 북쪽에 요새를 구축했어. 정찰병들의 보고에 따르면. 크라우드 무어는 전병력을 동원해 듀로타를 공격할 계획이라 하오. 대족장, 프라우드 무어 제독의 군대가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오도록 놓아두게. 저들은 호드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걸세. 렉살, 이번 전투에선 그대가 선봉에 서주길 바라오. 내가 이곳을 방어할 동안 크라우드 모어의 기지를 공격하고. 아싸, 내가 공격이다. 이거기 재밌어. 기꺼이 그러겠네. 전사들이여, 승리의 시간이 왔다. 오라 타우레니여, 일어나라 오우거여. 오늘 우리는 호드라는 이름 말에 하나다. 게임 펄 너무 큽니다. 깃발 저렇게 꽂아놓은 것도 역겨운데 오우가 누워있다도 일어나는 것 봐. 너무하네. 야 이거 아니지. 이건 좀 저 앞에는 무엇이 날 흡혈오라라고? 오그리마의 전투 깃발 사용자의 힘, 지능, 민첩성이 5 증가합니다. 추가로 근접 영웅 및 주위 아군 생명력 흡수 효과를 주며 25%를 회복하게 합니다. 와, 나 115%야. 115%는 필요 없고. 힘을 내게 젊은이. 얘는 흡 있고. 얘 주는 게 날지도 모르겠다. 하나로 65%만 돼도 충분히 지금 버틸 것 같은데? 굳이 115%를 채워야 되나? 어깨춤을 춰볼. 얘는 원거리라서 맞을 일 없을 것 같고. 내 힘을 끌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유지력이 좋으니까. 젊은이. 이게 배우뱀인 것 같네요. 얘네 다 이제 흡 65% 얘도 50일 테니까 65. 얘도 원거리라서 뒤에서 지원. 여차면 1. 추적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내 아이템 상점은 뭐요? 천천히 둘러보라고. 내 힘을 끌어내라. 이거 더 싸졌어. 2,500원. 근데 너무 바가지였어. 뭐야? 아, 병사들 쓸 수 있다. 아, 병사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병사 기본으로 있네. 우리 애들이 아닌가? 우리 애들이 아니군요. 목이 말라 보이는군. 박쥐기소. 코도. 코도는 친구수 겁나 많이 먹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돌망치 오고 고용할 수 있다. 다 가봅시다. 다른 건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이거 뭐야? 구축함, 수송선. 공짜니까 뽑는다. 공짜니까 다 뽑아야지. 뭐야? 공짜면 다 꺼. 인구수가 왜 이렇게 꽉 차 있냐고. 근데 내가 쓸 것도 아닌데 얘네들. 감히 쫓아오나? 있다. 나는 혼자 성을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얘네들은 왜 것이다. 여기서 알짱대고 있냐?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죽으려고 그냥 근처에서 알짱대고 있어? 혼내줘야겠구만. 아이고. 돈을 1원도 안 주네 미친놈들이. 그리고 용병이요? 뭐요? 아, 뭐야 얘. 짐승만도 못한 놈. 잘 갖고. 깃발 좀 집어넣으면 안 되냐? 깃발을 꽂았다는 거 내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깃발 좀 넣어도 짜증나. 아, 저것 때문에 수송삼 넣어놨나봐. 아이템 파밍하라고. 우리 은밀하게. 여기 다 뒤져본 다음에 타고 가죠. 아이템 하나도 놓칠 수 없지. 사냥하지. 아무리 잠을 못 잤어도 아이템은 놓칠 수 없다고. 냄새를 찾았다. 냄새를 찾았다. 운명의 몸을 맡기리라. 운명의 몸을 맡기리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구조적으로 저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인간 어떻게 지금 때리면 되나? 은밀하게. 파밍하고 때리고 싶은데 길이 좀 애매한데 저기 뭐야? 냄새를 찾았다. 아, 왜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을 밟고 몰라? 와, 겁나 약하다. 부대기들이잖아.
개쓰레기.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 근데 깃발을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 흡수 효과가 주변이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게 낫구나. 눈치가 올려주니까. 얘가 날 수도, 아 얘는 뭐 이미 풀템이니까. 너가 아이템이 이러니까 두 개가 부족하네. 좋지 않습니다. 두 개가 부족한 건 좋지 않아요. 어 건물이 천이나 되는데 금방 녹인다. 근데 얘네가 그냥 그거고 메인이고 여기에 뭐 아이템 있을 것 같죠? 거북이 있는 거 보니까 저기를 차단을 하겠습니다. 혼내줘야겠어. 못 참아 못 참아. 내가 뽑은 놈은 어딨냐? 나 뭐 하나 뽑지 않았나요? 코돈가 나발인가? 여기 있니? 빨리 와라. 전쟁북은 좋을 것 같다. 10% 풀었으면 얼마나 이득되는 거야? 솔직히 일반 애들 소환해봤자. 아 맞아, 공속 빨라지는 게 있지? 아 얘를 데려오면 안 되는데, 그 파랑색 오우걸 데려왔어야 되는데 어리석었어. 야 왜 이렇게 약하니? 효과 봤냐? 봤네? 어이하 164? 미쳤다리. 됐어. 딱 와봐. 몸을 맡기리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다 넣어줘. 그들을 몰아내라. 넣어줘. 은밀하게. 나는 아이템을 극한까지 파밍하고 하겠다. 내놔라. 이거 하는 게 낫겠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벌써 다 잡았니? 어 상점이 있네. 야 재훈련 시켜준다. 겁나 비싸게. 지위에 오라와 축적되지 않습니다. 이거랑 축적 안 된대요. 이건 전작, 정작 이건 되는데. 반칙이야. 구름 효과가 있습니다. 만화 회복 속도. 감속의 보조. 감속의 보조 괜찮긴 한데 솔직히 저 소환수 깨는 거에 비하면은 많이 꿀리죠. 쓰레기들이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난 이거 매기려고 지금 이거 태우게 한 거야? 아, 나 너무 싸게 잡았는데 얘네들.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가자.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친. 크기만 크고 겁나 약해. 400달이야. 무임.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다 혼내줘. 지금 왜 있는 거죠? 다 부수면 뭐가 나오나? 야 버프 받는 데서 싸워 멍청아. 뭐여. 야 너는 꽂아놔도 별로 안 꿀린다. 솔직히 처음부터 이상했던 애라. 적절해. 너무 화려해 얘는. 약간 디아블로 2 버프 같아. 옛날에 디아블로 정품 샀을 때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은 버프 오라를 준다 그러지 않았나? 한 번도 먹은 적 없거든요? 들어가는 분 몰라서.
아 이거는 도대체 왜 천으로 했는 거야? 기분 나쁘게. 겁나 약한데. 냄새를 찾았다. 왜 해놓은 거야? 뭐 주는 것도 없는데? 나 화나게 하려고? 굉장히 화납니다. 배가 공격당해서 터지진 않겠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믿는다. 가자. 그 정도 데미지에 굴복할 내 배가 아니야. 딱 대봐. 여기서 내리면은 바로 그냥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에이. 에이 지랄로. 너 절로 가봐. 어디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능의 몸을 맡기리라. 저기 다 깨자 건물 그냥.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지? 못 버티겠다. 저기 좀 정찰하고 와. 아이들 숨겨놓은 거 있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일로 갈 수 있네? 아 부셔버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이고 죽었다. 공속 올려주는 애들 어딨어? 얘랑. 어 인구가 막 준다. 또 있었는데? 아 여기서 다 나오는구나. 얘로 다 하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속으로 갈무리한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아 경험치 많이 준다. 그럼 일 주던 애들 그냥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오 2250. 오. 그러니까 다음 레벨 때 2레벨이 되냐? 지금은 그럼 그냥 싸우는 게 센 건가? 어 잘 부딪히긴 한다. 모르겠는데 좋은 건가? 가성비 별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게 2000인데 이게 1000이고 이 정도면 잘 깨는 거겠지. 그렇지. 마법 면역이라서 얘 끊지도 못할 거 아니야 원거리로. 얘들아 나왔으면 와라. 추적할 준비가 됐다. 믿고 있겠네. 본능의 몸을 막기. 마중 나가. 괜히 와서 중간에 끊기면 나 화나.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정예 보병. 정신 나간 복장이 정예 보병의 증표인가 봐. 그럼 23 주죠. 야, 저거보다 훨씬 센 것도. 냄새를 찾았다. 일 줬는데. 야, 이렇게 양아치 게임 진짜.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버프 걸어줘. 버프 걸어줘. 니들끼리 걸지 마. 아, 아니군요. 피해 망상이었군요.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가자 버프맨들.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지금 아군이 줄고 있는 게 느껴져. 파괴전차 한번 뽑아. 파괴전차는 아직까지도 현역 데미지일 것 같은데 파괴하는 데. 다 전멸당해버려. 버프가 끝나는 40초 전에 다 쓸어버릴 거라고 믿어. 얘로 하자. 너무 약하다 얘네. 뭔데 여기 껴가지고 나 방해하냐. 뭐냐 너. 죽여. 가는 것 봐. 경험치 제법 주는데. 나는 혼자 사냥하지. 캐노잼. 어 세다 데미지. 165나 들어가네. 마을이 때려놓고 있습니다. 웜에 그냥 기어 들어오는 클라스. 병사 뽑는 거 왜 준 거야? 내가 딸이 죽으면 되는데.
병사를 뽑아서 수비를 해야겠어. 그게 낫겠다. 일로 오는구나. 강전사를 수련해주겠네. 막아보시게. 겁나 약해. 뭐야, 막을 수 있어? 전멸당하는 거 아니냐? 뭐야? 막았냐? 못 막은 것 같은데? 여기 애들이랑 비교하게 넘사구만. 얘가 길인 것 같으니까 여기를 한번 보죠. 뭐가 있나. 이건 숨겨놨으니까 맞는 거 아닐까요? 와, 개멸당했어. 개멸. 얘들아 절로 가 얘들아. 저기 막아줘 얘들아. 돌주먹 출동. 힘의 차이를 보여줘라.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만들어놓은 거냐 여기는. 나 하나라고? 뭘 쳐다봐. 간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아직도 싸우냐? 아, 수준. 얘들아 싹 모여서 전투하는 거야. 여기는 그냥 안 보고 있어도 알아서 잡는다. 아이고 잘 잡는다. 혹시 나오는 만큼 화력이 밀리는 감이 있긴 한데. 맞는 건 의미가 없다. 오, 레벨업. 오카나 너는 왜 레벨업을 못하니? 원거리라 그래? 그냥 가 점사 해버려야 되나? 개귀찮네. 경험치 많이 주니까 잡고 있긴 한데 경험치는 근데 황홀할 정도로 나온다. 얘네 전투력 약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면 아주 좋지. 와, 렉살은 체력이 안 달아. 2700인데 다른 애들도 안 다네. 너만 다네. 이 찐따 녀석아, 너가 문제네. 화수를 마구 쏠 차례다. 화수를 마구 써. 마구 써. 남아 돌아. 마나가 남아 돌아. 어, 쓸데없이 튼튼한 것 봐. 잠복 주제. 겸이야. 가자.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겸치를 더 먹어. 아니 일단 제동님부터. 엄방전 녀석. 잡으라고 눌러 싸. 어이구, 야 너가 위험하다. 야 화력 자체가 나오긴 한다. 오카나 다이.
6칸이나 빠져봐. 야 너도 그게 흡이 있는데 이렇게 단다고? 엄청나게 때리고 있긴 하네. 에이 상대도 안 되는구만 얘는. 어 레벨업 그럼 저 얼마나 왔어. 뭐야 왜 안 무적이야? 엉방진 녀석 이거. 건물이 다 깨자. 졸렬하게 나온다. 나도 졸렬하게 간다. 더러운 놈들 팀 줄여! 어, 어떤 미친놈이 성을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어! 아 이게 다 탑이 따로 있는게 성이 저거구나. 저거 영웅이 안죽는데 저걸 잡아도 의미가 없는데? 얘를 무적으로 만들 수준이야 세상에. 얘들아 아 솔직히 얘네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내가 강해서 이렇게 세게 나오는건가 얘가? 건물은 어씨 깔만하네. 그냥 생산 건물까지 다 때려부숴야 되나? 아 되게 참네. 가자. 만화가 없다 만화가. 나는 아 몰라 가 없는데 없으면 없는대로 가. 은밀하게 나오는 병상 부딪힐 것 같은데? 내 힘을 끌어내라. 너는 왜 혼자 가는 거야? 맡을 텐가?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일로 가자. 냄새를 찾았다. 원래는 저 생산 건물을 좀 패면서 가야 되나 본데. 내 취향이 아니야. 은밀하게 때려부숴. 어쭈 한잔더. 저 무적인거 너무하네 진짜. 저건 아니지. 와 너 다네? 와 미친. 어 진짜야? 나 아파? 와 이렇게 왜 이렇게 매겨놓는데? 와 말도 안 돼. 아군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잘 알겠네. 차라리 뒤룩뒤룩 뛰어놓은 애가? 다 근데 여기 뭐 서브퀘스트 표시 나온다. 노란색 뭐죠 이거? 아 밖에 개 있다는 건가 보다. 볼진 나는 혼자 저걸 안 되잖아.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내 목숨을 굳이 어디에? 한다면은 요건데. 가자. 내 힘을 끌어내라. 냄새를 찾았다. 아니 어쭈 오지 모자려. 뭘 맞을 테나.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폭풍과 대지와 불이. 일로 와요. 우연아 정면으로 밀고 들어가야겠다. 이거 뭐 딱 고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때려부수면 되네. 냄새를 찾았다. 아군이 공격받고 아, 뒤로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네. 일로 내려서 가서 쳐들어가라. 저기 검은색으로 된 데 들어가면 혹시 아이템이 있으려나? 내가 그거를 들어와. 와 경치 끝내주게 들어온다.
와, 경험치 진짜 미친 듯이 들어온다. 6칸이 강력인데 지금 죽어버려가지고 강력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못 먹겠네. 여기 부활한다 젠. 부활해. 강력 스킨 좋긴 하다. 이렇게 하자. 필살기를 써야겠다. 어차피 기절은 없는 거 아니야? 사실상. 근데 지금 얘네만으로도 상당하네. 저걸 다 쓸어버렸네. 필살 조합으로 가야겠다. 이리 와봐. 올빵이야. 무슨 문제 있나? 내 힘을 끌어내라. 오! 혼자 가서. 아니야, 강역을 줘야지. 강역을 줘야지. 밥값을 하지. 목걸이.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냄새를 찾았다. 한 잔 더 알겠네. 폭풍이 다가온다. 가. 혼자 다 쓸어버려. 끌어내라. 가라. 한 바탕. 아니야, 야, 잠깐만. 야, 저걸로 부족해. 무슨 이거 주자 이거. 불의 손 진짜 좋다 이거. 이번 잔은 내가 몰아내라.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마실 테니? 아, 혼자서 전멸시키고 와. 난 믿고 있어. 개수라고 믿고 있어. 가. 가자 얘들아. 목이 말라 보이는군. 추적할 준비가 됐다. 피읍 150의 광역 공격. 혼자서 밀어버릴 거라고 믿어. 한 잔 더. 한 바탕 더. 내 힘을 끌어내라. 일단 12 걸어. 12 걸어 일단. 코드 뽑아 12 걸어. 무슨 문제 있나? 근데 우리 얘 어디 갔어요? 경치? 뭐하냐 너? 어디 갔으시는군. 목이 말라 보이는. 이건 자네 앞으로 살아나. 걱정 말게. 보여줘, 보여줘, 강역을 보여줘. 나 그거 지금 빠져야 되는데요? 죽게 줘야 되나? 안 달아. 아직 죽었다. 아, 정신 없어. 강역인 거 맞냐? 강역 데미지인 거 맞아 얘? 강역은 아닌 거 같은데 왜 느낌이? 추적할 준비가 됐다. 아 됐고 혼자 싸워봐. 어디까지 버티나 궁금해. 40 정도 차네? 세이면? 그렇게 또 세지도 않다. 중복 안 되나? 회복하는 거? 150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50만 차는 것 같아. 그냥 50%만 차는 것 같아. 그럼 의미 없지. 50%만 차면은. 이리와봐. 화세의 부름이 들린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까? 근데 광역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광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목이 말라 보이는군. 힘을 내게 젊은이. 내 힘을 끌어내라.
한탄 놀아볼까?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무슨 문제 있나? 어떻게 줘야 되지 그럼? 추적할 준비가 됐다. 결론 65%라는 거 아니야? 한바탕 놀아볼까? 동맹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주자. 이시노포로 힘을 끌어내라.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그나마.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뭘 도와드릴까? 내 힘을 끌어내라. 객사를 믿는다. 수량감이 근처에 있다. 무적이 된 기분이었는데 전혀 무적 같지가 않아 이제 와서 보니까. 추적할 준비가 됐다. 어우 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는가? 아니 15가 맞나 혹시? 포인트 추가 주는 것 때문에 찾았다. 15가 안 되는 건가? 놈들을 몰아내라.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오! 이끌 그렇지. 소대 어우 야. 갑자기 화력면에서 얘네 확 밀리는데 뭐지? 용 어디 갔어? 용을 내가 어그를 끌어서 빼줘야 되는데. 저기 있네. 여기 싸워봐 최대한. 무적은 저것도 안 통해. 너가 지금 어그로냐? 너를 이용해서 빼줘야 되는데 그럼. 이리 와봐. 그러진 않네. 네, 얘가 얘들이 제일 위험하니까 얘 빼주고. 아 이거 빼면 돌아간다고? 건물에 크리티컬이 바뀌니? 크리티컬 대체 왜 띄우는 거니? 시원하고 신선한 맥주 한잔 들게나. 좋은데? 추적할 준비가 됐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합류. 한잔 더. 어 맞네. 일로와. 정말 멋진 여정. 내 힘을 끌어내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그냥 대충 갖다 박아도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잘 알겠네. 가자. 칡국긴 공이 다가온다. 적을 용비가 늦었습니다. 야, 넌 되게 잘 버틴다. 내 힘을 끌어내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버팀의 차원이 다르다. 대기적으로 200 가까이 되고 속도도 꽤 빠르니까 공중을 때려야지 야 버틸라면. 그렇지 그렇지 건물 잘 깬다. 뭐야 죽었어? 때릴 게 없었나 보다. 무슨 문제 있나? 무적에는 상대 이상도 안 걸려. 얘를 저렇게 보냈으면 안 돼서 내가. 건물 깨자 건물. 아무 걱정 말게. 무슨 일이야? 어? 잘 깬다. 가자. 건물 점사해버려야겠다 그냥. 건물 고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때리는 게 최고네. 좀비 메타다. 가자 계속 가. 아무 걱정 말게.
아군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시원하고 신선한 건물엔 크리가 없다. 뭘 마실 텐가? 얘들아 빨리 나와라. 이렇게 안 나오냐? 네, 족장님. 쭉쭉 가자. 잠깐만. 무슨 일입니까? 일로 갔다가 가. 내 힘을 끌어내라. 건물 깨야지. 건물 깨야지 얘들아. 건물 깨야지. 그게 안 나오지. 건물 깨. 기적을 준비가 됐다. 냄새를 찾았다. 폭풍이 다가오구나. 리어 수셔맨. 어떻게 춤을 춰볼까? 대주무신이 저의 곁에 이슈더라. 잘 알게 어디가 수심을 보러 어떻게 춤을 춰볼까? 무슨 말인지 알게. 를 몰아내라. 아 맞다, 얘도 건물 잘 푸기는 애지? 그건 아닌가?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깨고 저거 두 개만 깨면 되겠다. 야, 다 모여봐. 나는 혼자 이거 깨자. 사냥하지. 이거 깨자 이거. 내 힘을 끌어내라. 파지딩고. 덩어리를 몰아내라. 너 어디 갔냐 근데 이 덩어리? 뭐하냐 너? 온다. 좋아 좋아. 다음 이거 추가를 못 나오게 만들어. 그렇지 그렇지. 건물 다 터진 건가? 저쪽에 또 뭐 있나? 아이템 숨겨놓은 거 있나? 봐야겠다. 건물도 깨버려. 그냥 다 거슬려.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려. 저기 멀리서 뽑아서 여기까지 데려오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딱히 없구만. 가자. 은밀하게. 타지딩고. 좋은데? 건물 깨버려. 좋은데? 어 근데 여기다 포도 떨어뜨리면은 포도 어떤 식으로 막는 건가? 달려와서 그냥 다 꼬라 박는 건가? 이런 식으로 소환하면은 아 이렇게 막는 거구나. 추가적으로 건물도 그 의외로 잘 붙이네. 괜찮은데. 보기와 다르게 그렇게 달진 않네요. 아닌가? 이 130이란 데미지가 굉장히 좋은 건가? 뭐야 안 때리고 이거. 아 200 아 모함 극혐입니다. 나오세요. 이게 뭡니까 다. 가자 부수러 가자. 키오코 날 죽인다. 난 불사신이 될 줄 알았는데. 대지모신이 전의 곁에 있네. 65%가 한계구나. 흡혈되는 거는 중복이 안 된다. 때렸을 때 150 좀 달았는데 아이템 막 해서 그러면은 근데 왜 30 정도밖에 안 차는 거지? 들어간 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요상하네. 밀고 들어가 혼내줘!
멋있게 트롤에게 돌아가야 돼? 야, 나 밀어버려. 이제 사실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딨어? 어디 갔어요 그? 아, 여기 있네. 얘 이 무적이라고? 몸을 다 때려부수는데 왜 무적이야? 가자. 가자 얘들아. 순간이동으로 가자. 쓰라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트롬카 대족장. 본토에서 인간 군대를 패퇴시켰네. 그러나 프라우드 모어 제독과 그의 해군은 테라모 섬으로 후퇴한 것 같네. 렉사르, 이걸로 끝이었으면 좋겠소. 하지만 프라우드 모어 제독이 살아있는 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지. 공격을 늦추지 말고 테라모어로 진격해야 하오. 제이나가 무사했으면 좋겠군. 아버지의 계획과는 관련이 없지만 브레이도 우리는 그녀의 요새를 공격할 수밖에 없으니. 제이나 불쌍하다. 남자친구도 완전 개 지랄을 떨었는데 켈타스도 일리단한테 갖고 친구 같은 애 아니었을까요? 근데 블러드 엘프가 더 오래 살지 않나? 43분 했다고 내가? 성난파도만? 이어서 가죠. 잠시 후 스랄가렉을 비롯한 호두의 전사들이 해안선 집결에 테란모어 섬에 있는 태체동 요새 최후의 공격을 계획합니다. 대족장, 군대는 준비되었지만 제독의 함대가 테란모어를 둘러싸 공세하고 있네. 놈들의 화력에 맞서 싸울 방법이 없어. 건물 깨는 게 너무 불편하다. 흡이 안 되니까. 흡만 되면은 진짜 더 오래 버티는 두 배 버티는데. 스랄, 렉사르, 난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야 해요. 나는 아버지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렸어, 제이나. 동맹으로서 엄청난 위기에 맞섰지. 하지만 그대의 아버지는 고대의 안전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어.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지 않소? 알아요, 스랄.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근처의 섬에 있는 고블린 조선소에서 군함을 조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군함들로 테라모아를 둘러싼 함선들을 분산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부하들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당신들을 상대로 그들을 보내겠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내게 남은 가족은 그들뿐이에요. 부탁드려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소, 제이나. 약속하지. 이제 그대는 떠나는 게 좋겠소. 전투가 곧 시작될 테니. 내가 네 부하를 어떻게 누군 줄 알고 살려주니. 갑옷에다가 제이나라고 써놓던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세. 시작해 주시오, 렉사르. 테라모어에서 만납시다. 난 사실 이 렉사르라는 놈이 뭔지도 몰랐는데 되게 뜻있는 놈이었어.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빨리 진행합시다. 여기서부터는 뭐 파밍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진행하는 건 같아요. 열심히 키워둔 애들로.
여기 뭘 부수는 거지? 그냥 가서 때려 부수면 되는 건가? 이거 그냥 때려 부수기엔 너무 건물이 많은데요? 아 시끄러 게임. 다 씹고 그냥 가서 중요한 건 부수면 안 되나? 좀 혐인데. 뭐하니 빨리 와라. 나한테 공속이 달려있다고 25%가. 가자. 뭘 부수면 돼요. 부적인데요? 뭐 어떻게 부수라고요? 와. 좋은데. 아이고 이제 병신 차렸어? 감나빛. 야 고소다. 주인공 먹어. 아 이번엔 일자리네. 그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확보해야 된다고? 아 전함을 파괴하는 거야? 전함이 뭐 이건가? 이건 수송선인데? 다 때려 부수다 보면 알겠지 뭐. 성도 부숴봐. 그래서 죽으면 부활 안 시키구나? 야 저기 부활하는 데 있네. 언제 풀린 이거? 언제까지 은신하고 무적으로 있을 거니? 나는 혼자 사냥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 하진도 한 잔 더. 어 풀렸니? 풀렸으면 죽어야지. 38 경험치. 와 단호가 내렸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 부적할 준비가 됐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야 건물이나 때려부수자. 부적 딜 들어오지도 않는데 건물 잠수해 다 부셔버려. 아유 귀찮은 게임. 날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도 길이 있네. 통도 있네. 77,000원. 독하다 독해. 좀 깼냐? 저기 있다 저거 저거. 주요 건물 깨면은 확보된 걸로 판정 안 되나? 목이 말라 보이는 아무 걱정 말게. 치유의 투루마리. 가자. 냄새를 찾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셔 가는 길목이니까. 아 이거 부수고 그냥 확보되는 거야? 지나간 말은 고블린 조선수가. 아니다 건물 다 부셨네 내가. 공세를 뚫을 군함을 얻을 수 있겠군. 박식의 문양이 뭐야?
오! 오! 겁나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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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자 가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부수는 거야? 아 전함 전함 이따위로 돼 있냐? 잠깐만. 전함 바다 위에 있는데 어떻게 겸치게 돼? 아 잠깐만 내가 어떻게 아아아아 이거 젠되는구나. 그랬구만. 나는 뭐 얘는 왜 있는 거야 그러면? 계속 젠되면은? 계속 챈데면 이거 왜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이유가 뭐야? 또 이제 또 챈댔다 야. 가자. 뭐야 존재 이유가 뭐야 얘네는? 왜 있는 거야?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 이거 쓰고 싶은데 써도 맞을 놈이 없네. 씨. 불 붙는 게 건물에 안 들어가네. 따라 가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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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부르지 마. 깊이 바다 한가운데 있구나 저거는. 어 저기 뭐 있다. 저 먹으러 가자. 야 다 모여봐.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 겁나 약함. 상자도 내가 깨는 건가? 깨자. 아 뭐하니 그런 거 왜 부수고 있어 시간 아깝게. 뭐야? 와 딜 좀 봐. 와 수성선 오시오. 절로 가고 수성선만 와. 수성해줘. 힘을 끌어내라. 숨겨진 아이템 없느냐? 지풀도 없구나. 은밀하게. 오, 왜 저렇게 가냐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자. 그걸 왜 때리고 잡아줘니? 소름이다 얘. 히드라를 살 수 있네? 아 돈 들어가는 것도 안 사. 빈정 상했어. 뭘 마실 텐? 예. 출발. 전부 타시오. 어 저기 뭔가 있어 보인다. 가보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내 힘을 끌어내라. 뭐 숨겨놓은 거 없니?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에이 뭐 있지? 찾았다. 아이씨 쓰레기. 오 있어 진짜 있어.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무 걱정 말게. 저 어떻게 먹으라고? 건너편이구나. 가서 먹고 와. 몰아내라. 배는 일로 와. 공격받고 있습니다. 천천히 깨. 아이템 먹어야 돼. 먹게 춤을 춰볼까? 먹은 거야? 못 먹었잖아. 은밀하게. 아 설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볼까? 아 왜 볼까?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내가 좀 천천히 부숴. 아이템 먹어야 돼. 왔다 왔다 왔다. 지금 누구들이 오면 어떡하니? 무엇이 날 기다릴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나가. 힘을 내게 젊은이. 빨리 나가. 무엇이 날 기다릴까? 폭풍이 다가온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네가 먹어야겠다. 야. 냄새를 찾았다. 아. 이게 단 거 싫어하냐? 배로 나무 부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가자 부서져. 아이 일단 부축합니다. 부서져. 아 난 돈 줄 줄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돈이 쓸모 없으니까 돈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무슨 문제 있나? 돈. 혼내줘. 야 요카니 왜 안 들여. 뭐야 놀기로 정했어? 다 잡았네요. 공세가 뚫렸다. 아 이번 거 안 부서져요? 배? 배로 나무? 알겠습니다. 제독의 방어선을 뚫어야 한다. 사유로 들어가서 먹는 게 맞나 보네요. 그럼 이거는 정말 잘해주었어 렉사. 그대는 타고난 지도자요. 헬스크린이 떠오르는. 고맙네 대족장. 이제 할 일은 하나뿐일세. 요새를 공격해서 프라우드무어 제독과 담판을 짓는 거지. 오 끝나겠는데 이러다가 오늘 비몽사몽인 상태로. 다음 파밍일 것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끝나고 있습니다. 뭐죠? 15분 만에 일장 몇 시간 했는데 테라모어 도시. 섬을 방어하던 함대가 불타며 바닥수에 가라앉는 동안 호는 테라모어 섬에 상륙해 도시에 공격했습니다. 어우야. 사륙을 시작한 오크는 수년간 인간에게 당한 탄압과 증오와 분노로 타올랐고 프라우드 무어 제독을 향한 진격이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픽아. 전사들이여 요새를 공격할 시간이다. 프라우드 무어 제독을 찾아 끝장을 내주자. 그래야 우리 국가가 안전해질 것이다. 안전해질 것이다. 로타로갈 호드를 위하여. 디로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하겠네 렉살. 앞장서게. 고고. 내 힘을 끌어내라. 은밀하게. 어우. 쟤만 죽이면 된대. 가자. 근데 빨간 애들이 부수는 것도 내가 부수는 거 되나? 아니겠지? 완전 공격 임무다. 재밌겠다. 계속 쳐들어가는 것 봐. 이건 약간 이제 뭐 깨는 목적보다도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치중돼 있나 보네요. 느낌이 약간 그렇죠? 가자. 코도 굴. 돈 준다. 상점 있냐? 하나 둘 저기 가보자.
아, 다 무시하고 상점으로 가네. 돈에 미쳤어. 템에 미쳤어. 세상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미쳤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더욱 강력한 판단은 세기 소환 필요 없어. 아, 이거 순서대로 가는 거구나. 이거를 공격하면 안 된다면. 얘들아 빨리 와라. 파밍을 할 시간이야. 근처에 있다. 올스테 3. 미친. 못 왔어 쟤? 진짜 새끼. 3,000원으로 올스테 3이래. 극한의 이득. 극한의 이득. 야, 뭐하니? 비켜! 파밍해야 돼! 비켜, 이씨! 꺼져! 넘치와, 돈이 되라. 야. 어, 뭐야, 한 번밖에 못 쏴. 유물. 만화가 400 증가합니다. 유물이야? 이게? 장난하냐? 뭐야? 가자. 어디로 가는 거니?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군이 공격. 티탄의 돌이 된다. 참나. 날 먹이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은밀하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네들 왜 못 밀고 있냐? 을간이들인가? 건물을 안 깨고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헬이네. 건물을 안 깨면은 방사 계속 나올 텐데. 우리는 못 미네 얘네를. 와, 밀리는 수준. 지겠는데 얘네들은? 그러면은? 어, 이거는 방어도가 증가하네요? 순간이동 무기래. 이걸로 아이템 먹고 그러는 거 있나? 그러니까요. 하늘의 수역 건물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상자가 있네. 아, 뭐야. 쓰레기들만 있잖아. 아, 이게 뭐냐. 이걸 누가 쌓아 여기서.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는. 이게 아이템 이게 다야? 송곳니와 팔톱으로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따로 있구나. 얘네 기계랑 별개로.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겠구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네. 정의의 필멸자로서.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이다. 혼자 사냥하지. 딱딱 붙었니 얘들아? 와, 겁나 잘 부셔. 겁나 잘 부셔. 겁나 잘 부셔. 포도즈. 포도즈 겁나 잘 부셔. 모여라. 뭐야, 얘네 어디 갔냐? 오크들? 와, 너무 힘들게 막는 거 아니니 너희들? 근데 템이 그렇게 저 올스테 진짜 감동적인 금액이긴 한데 얘기 든든하냐 이거? 냄새를 찾았다. 다 부셔줘야 되나? 아, 너희 너무 약하다, 야. 뭐 영웅 한 마리 없는데 사무로 같은 애들 어딨니?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용 처치해주겠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나는 제독의 정예 부대가 우리를 가로막으려 한다. 아, 귀찮은 놈들이. 모두 처치하라. 맹마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힘을 끌어내라. 와, 피가 단다고? 잠깐만. 뭐야? 강하냐? 얘네? 강하네? 야, 잠깐만. 곰탱이. 곰탱이, 너 피 없냐? 와, 250원 줘. 미쳤어. 야, 아직도 못 막았냐? 방어 뭐고, 안전 그런 거 없는 거야? 안전 장치 그런 거 없어? 여기 있네. 5,000밖에 안 되는데? 건물 때려봐. 너희 오크들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끈질기고 지금쯤이면 야만스럽게 서로에게 달려들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대가 기억하는 그 호드가 아니오. 우리는 정복이. 와, 친구가 있네. 힐러가 있네. 힐러가. 우리는 독한 새끼. 조상들의 죄값을 치렀지. 너희들의 피로 대학살을 속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너의 호드는 스톰 윈드로부터 로데론까지 수많은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네 죄를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 그건 아니, 인정이네. 너희 같은 무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 한 놈씩 끌고 와야겠다. 네 놈들과의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별로 안 쓰는데 정작 영웅들은? 내일로 불러오자. 일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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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냄새를 찾았다. 딱 돼. 나는 혼자 사냥하지. 딱 돼, 마. 어? 혼내줘. 기절. 혼내줘. 차단 좋아. 뭐야? 다 맞고 쳐들어가네 사실? 뭐지? 어, 건물도 막 고친다. 뭐야? 걱정할 필요가 없었잖아.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아, 이거 얘만 꺼내가지고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바탕 놀아볼까? 이리와. 도망가. 몰아내라. 추적할 준비가 됐다. 때리면 안 되겠다. 대지 모신이 절의 곁에 있네. 살짝? 살짝? 아이고, 왔어요. 사냥감이 근처에 딱 되세요. 야, 미친놈아. 아, 미친놈이 죽여 그냥 다. 평화적으로 희생을 줄여주려고 했는데 이 마나가 먼저 다나 테스트를 해보겠어. 뭐야 이 건방진 것들은. 안 통해? 소원된 유니사한테 안 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왜 안 싸우는 거야? 아우, 쌍놈의 거 뭐여? 진 좀 꽂는데. 어, 소환 좀 하는데. 너 자일도 아니 혹시? 그럼 마, 너 뭔 짓을 했길래 마나가 그렇게 빨리 차냐? 얘네들 좀 심한 걸? 날아온 짐승들에게 죽음을. 너는 일단은 아웃이다. 야, 얘네들 따라서 올라와. 아, 한심한 녀석. 목을 발리네. 어, 죽었다. 뭐야? 설마 판다 빼고 잡는 거야? 아, 판다님 실합니까? 판다님 빨리 합류하세요. 다 씹고 달려오세요. 판다
한다 멸시했니? 아! 한다야 너는 크레딧이 안 나온다 이제. 이제 끝이다. 물러서라 인간들아. 아버지, 왜 제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제인아, 자네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전사였네. 그렇게 기억해주게. 병주고 약주네. 놀리냐? 지가 죽여놓고. 인간들과의 분쟁은 이제 없을 거요. 당신의 섬에서 조용히 떠나겠소. 제인아, 오크 너무 폭력파야. 옷기를 팔아오. 잘 있으시오. 죄값을 안 치르고 너무 힘으로 다 해결해버려서 지금. 렉살, 그대가 우리 국가를 구했소. 인간 잔뜩 죽이고 지네 나라 만들어서 호의호식 하겠다니. 함께 듀로타로 돌아가. 그곳을 새로운 집으로 삼지 않겠소. 제안은 고맙네, 스랄. 하지만 나는 모크나탈, 방랑자로네. 내가 있을 곳은 이 땅의 야수와 영혼이 머무는 곳이지. 그렇지만 형제여, 이건 기억하게. 나는 언제나 호드의 일원이네. 자네에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자네 곁으로 가겠네. 부디 몸조심하게. 그러하다. 몸 조심하게. 다음 미션. 네? 아, 씨발 몸 조심하라 그러고 끝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왜 클리어했다고 안 떠? 더 웃긴 거는?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아 왜 이렇게 엉성해? 이거 왜 안 클리어했다고 안 떠? 뭐지? 저건 왜 안.. 진짜 저것만 안 뜨는데? 저것 때문에 도전까지 안 깨지는 건 아니겠지? 이거는 왜 진짜 클리어했다고 안 뜨지? 기분 나쁩니다. 개똥게임이었구요. 아이.. 재밌었습니다. 아 듀로타고 근데 마지막에 너무 허무하네요. 1장 되게 재밌었고 2장은 살짝 그랬는데 일단 재밌게 즐겼고 이제 유물템도 파밍하고 1장은 이제 책 먹는 재미. 2장도 책이 있긴 했지만 약간 이제 유물템 먹는 재미로 했는데 3장은 그냥 후다닥 해서 끝나버렸어요. 나름 재밌게 즐겼습니다. 아유 길었다. 오늘 비몽사몽한 채로 게임이 끝나버렸군요. 아마 이제 워3 리포지드 이렇게 끝이 났고요. 캠페인 끝났으니까 사실 뭐 이제 볼 거 없죠. 이제 리포지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다른 이제 게임처럼 추가 캠페인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와우 클래식에서 내가 알기로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클래식을 제가 해보던가 아니면 이제 워3로 시참 같은 걸 해서 같이 즐겨보던가 유즈맵 같은 거 뭐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내일은 이제 법률 상담 받으러 가야 돼서 휴방입니다. 자 그럼 재밌었고요.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